자, 아프리카를 꺾고 이제 14승으로 마무리한 티언의 페이커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. 그 자기 소개하고 이제 오늘 아프리카에 2대 0으로 승리했어요. 좀 소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? 네, 페이커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아프리카한테 2대0으로 이겼는데, 지난번에 저희가 졌던 상대, 1라운드 때 졌던 상대가 아프리카잖아요. 그래도. 그래서 이제 저희가 1, 2라운드 통틀어서 상대전적이 지는 팀이 없는 걸,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난 그 KT전에서 이제 패하고 나서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 어떤 피드백이 나왔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. 일단 KT전 때 저희가 뭐 경기력이 좀안 좋았어가지고 그냥 보편적인 그런 피드백들을 나눴던 것 같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자, 오늘 1세트는 아칼리를 사용했는데 조금 이제 10.7 패치부터 좀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하는데 본인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? 아무래도 와칼리게를 이전에도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패치가 된 이후로 뭐 이전보다는 더 나오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이제 그 1세트 중반에 쿼드라키를 했을 때는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? 쿼드라키의 한 상황은 일단 저희가 이니시가 굉장히 좋은 한타가 열려서 제가 좀 주워먹는 그림이 나왔던 것 같고 팀원들이 다 같이 잘해줘서 그런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그 2세트 때는 조금 이제 그레이브즈하고 바루스에 좀 잘리는 모습 보였는데 그때는 좀 어떤 실수가 있었나요? 1세트 때는 저희가 교전에서 초반에 손해를 많이 보는 바람에 게임이 쉽지 않게 흘러갔는데 그래도 중후반에 저희가 이길 거라고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2세트 때는 조금 언제 승리를 좀 확신을 했어요? 1세트 때 저희가 4형 싸움에서 저희가 용을 하나 가져갔을 때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저희가 기회가 많았었는데 좀 힘겹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도. 그 오늘 좀 칸나 선수가 많이 좀 잘리는 모습 보였는데 좀 어떤 경기 후에 뭐 어떤 조언이나 그런 얘기해 준 적이 있나요? 일단 저희 이번 아프리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탑 위주로 플레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칸나 선수가 굉장히 이번 경기에서 긴장을 많이 한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하라고 말해줬습니다. 그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그 티원에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있잖아요. 거기에 딱 네. 보면 이제 페이커 선수가 그 직접 피드백하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그런 모습이 이제 경기 내에서 그 피드백할 때 자주 하는 편인가요? 제가 뭐,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, 경기 끝나거나 경기 중이나 말은 많은 편이고, 그때는 뭐, 사실 그렇게 저희가 경기를 질 게임이 아니었는데, 그런, 저희답지 않은 모습이 나와서 이야기를 좀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또 요즘에 보면 페이커 선수 이제 별명이 패단주라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 들어요? 좀 부끄럽거나 뭐 괜찮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? 사실 구단주는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진짜 구단주가 된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최대한 구단주 아닌 것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앞서 벌어진 그 KT와 진지 경기를 좀 혹시 봤는지 궁금해요. 네, 저희가 경기 전에 대기하면서 저는 봤습니다. 근데, 뭐, 사실 KT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, 젠지가 중간에 잘 받아쳐서 승리했던 것 같아요. 그 이제 젠지 선수들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티어나고 맛보고 싶다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좀 어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. 저희가 오늘 2대0으로 승리해서 뭐 2등으로 갈지 3등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, 언제나 좀 우승을 바라보고 있어서, 결승에서 젠지로 만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이제 14승 4패로 이제 내일 끝났는데 좀 시즌 스프링 정규 시즌 총평을 해보면 좀 어떨까요? 아무래도 저희 팀원들도 다 같이 1, 2라운드 다 잘해줬고, 그래서 뭐 14승 4패라는 작년보다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,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들도 많았는데, 좀더 많이 이겨서 1등으로 갈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것 같아요.
그러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언제였나요? 경기를 꼽자면. 뭐 일단 아프리카전도 그렇고 담원전도 그렇고 KT전도 그렇고 다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돼서 그런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. 1승 차이라서.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. 페이커 선수는 좀 이제 저 오랜만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좀 느낌이 어때요? 온라인 경기는 확실히 대회보다는 경기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긴장감이 덜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라운드랑 2라운드랑 좀 팀마다 경기력이 달라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보면 질리언이 가장 좀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현 메타에서 질리언은 좀 어떤 챔피언으로 보고 계세요? 상황에 따라서 초코픽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내일 DRX APK가 한 세트만 따주면 이제 T1이 2등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. 그 혹시 뭐 APK 선수들한테 한마디 할게 있나요? 1세트 정도만 뭐 이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, 그냥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. 저는 어차피 다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, 네. 그렇습니다. 그 이제 플레이오프 일정이 나왔는데 조금 이틀에 한 번씩 경기라는 좀 타이트하거든요.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체력적인 거나 그런 거로 힘들지 않을까요? 원래 리그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,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가지고, 저는 좀 익숙한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. 네, 이제 저희가 플레이오프 진출했는데, 플레이오프에서 더욱더 좋은 경기력으로 우승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